다음 댓글 빠르게 또 넘어가 볼게요. 손실보상 협의 당장 시작하자. 100조도 모자라 라는 기사에 왜? 이왕이면 허경영처럼 1인당 1억씩 주지 라고 HSKI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거겠죠. 그런데 외국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지원을 했어요. 왜냐하면 감염병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는 국민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빚도 다 갚아줬습니다. 우리는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.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. 예를 들면 나 필요 없다. 지원 안 해도 된다. 빚내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.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죠. 네. 적정한 선이 어디냐? 님께서 또 좋은 의견 주신 거네요, 그러면. 아니, 근데 그거를 비웃는 거죠, 사실은. 네. 비꼬는 건데 지원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취지인데 그 정도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네. 공연한 피해를 입으면서 빚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.